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숭젠페이 일당 4명은 이 떡집을 찾아다니다가 그만 검은 가게로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이 갑자기 왜 무섭게 생긴 대머리 놈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중에서 대가리를 서는 놈은 이 40대 중반은 돼 보이는데 딱 봐도 건달 티가 팍팍 나는 놈이라고 합니다. 머리는 시원하게 벗어져서 이 번듯번듯 비까지 나섰으며 두 눈가리는 흡사 황소 눈깔처럼 크고 툭 튀어나온 놈이라고 하는데 뭐야 뭔 일인데? 그놈은 나오자마자 이 황소 눈가리를 히득히득 하면서 그 숭젠페이 일당을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숭젠페이 또한 추호도 수그리지 않는데 천위엔 저러한 것들은 그 기차역이 모텔에서 50위엔씩 팔아봐라. 아마 그 최하층이 노숙자 아저씨들도 쳐다도 안 볼걸? 됐고 이 돈이나 환불해라 4천위엔. 그러자 이 쇼룽은 능청스럽게 웃어대는데 아그들아 너희들 저 누님들을 맛은 봤니? 응? 그 먹어도 안 보고 맛이 없다면 안 되지. 저 루망의 9명인 요괴들은 아니 아니 아가씨들은 말이다 다들 1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 철석철석에서 경험을 쌓은 노련한 기술자분들이다. 너희들 아까 저 루만의 성인용품들을 못 봤니? 그러한 도구들을 이 마음껏 사용해도 돼. 그 호텔에서 비싼 돈을 준 아가씨들은 저러한 도구들을 쓰게 하니? 요리조리 빼기만 하면서 뭔 재미가 있겠. 근데 저 안에 누님들은 이 뭐가 들어와도 떡하니 버틴다니까? 막내 뚱태양이 이 손을 막 졌는데 야야 그만해라 이놈아 내 금방 상상했다 야 네, 이 쇼룽이라고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? 하지만 계속하여서 이놈들을 데리고 노는데 그러면 이러자 내 그 시간을 무한대로 줄게. 지금이 밤 8시지 다음 손님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네 마음껏 해라. 그리고 오케이 이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니까 이 형아가 선심 썼다. 너희네 네 명이서 이 한 사람당 두 명씩 데리고 놀아라. 원래는 처음 위에 한 명이잖아. 그 나머지 한 명은 내 서비스로 줄게. 그 1대2로 이 마음껏 해라 이 말이다. 어때야? 내 이만하면 이 멘트를 많이 쳐준 게다. 뭐하니? 빨리 들어가서 이 혀를 가로물고 하지 않고. 이 쇼룽이란 놈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지금 자신들을 데리고 놀고 있네요. 만약 이게 심양이었더라면 이 다짜고짜 주먹이 날아갔을 텐데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저쪽 방에서 지금 딱 봐도 거의 20명이 건달들이 이 째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겠습니까? 필경 순젠페이 이놈들은 쪼웬나 일당도 아닌데 말이죠. 하지만 우지밍이 한마디 하는데 1대2라 차라리 너가 다 끌어안고 1대9를 하지 그러냐? 됐고 빨리 돈이나 환불해라. 아니면 너희 가게 박살날 줄 알아라. 아까까지만 해도 이 싱글벙글해하며 놀려대던 이놈은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데 뭐라고 가게를 박살낸다고? 그러자 숭젠페이가 이 청 나서며 큰소리 치는데 맞다 이놈아 너 우리네 누구인지 아니? 심양의 이 류용수하의 4대 금강이다 이놈아. 뭐? 심양? 4대 금강? 하하하하 야들아 이 심양의 4대 금강이 우리 가게를 깨부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? 그러자 말입니다 이 안에서 20명이나 되는 건달놈들이 우두두 모여들더니 그 숭제회 일당을 쫙 에워싸는 게 아니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놈이 막 달려가서 이 대문까지 쾅쾅 하고 닫아 거는데 딱 봐도 이놈들은 이러한 경우에 매우 숙련된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심양에서 온 잡것들아 내는 핑팡구역이 쇼룽이다. 그 어떠한 난다긴다 하는 건달이라 할지라도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납작해야 돼. 가게를 박살내겠다고. 당장 무릎 꿇고 이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받쳐 올려봐라. 네, 이놈들은 이러한 전업 날강도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아가씨 당사를 미끼로 이 수컷들을 끌어 들어와서 싹 다 빼앗는 놈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할비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곳이었다고 합니다. 만약 이러할 때 보통 손님이었더라면 헤헤헤 거리면서 이 돈을 다 내놓고 냅다 도망을 치겠죠? 하지만 이 네 놈은 누구죠? 지금 그 류용을 도와서 그 심양이 흑사회 바닥을 정했던 놈들이 아니겠습니까? 숭젠페이 이놈은 쓱 움직여서 그 대가리한테로 다가서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쾅 하고 날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왜서 권총을 안 뽑냐고요? 네 이놈들이 권총은 다 그 타고 온 차량 안에 있는데 오늘 택시를 타고 왔잖아요. 아이쿠야! 갑자기 날아오는 주먹을 얻어맞은 쇼룽은 다짜고짜 코피가 터졌다고 합니다. 뭐야 이것들이 뭐하냐 밟아라 야 이것들아 둥당 둥당 둥 쾅쾅쾅쾅
이 안에서는 이 한 차례 대난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, 네 여러분, 20명에서 4명을 밟아 놓는데 뭔 난이도가 있겠습니까? 그 숭제회가 한 주먹 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닌데 그냥 먼지가 펄펄하게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. 여 불과 2분도 안 지나서 이 4대 금강은 4명이 환자로 되어 쓰러졌다고 하는데, 비록 겁나 얻어 터지게 하였지만 어디 한 군데를 이 뿜질러 버린 건 없었다고 합니다. 피경 그만큼 큰 원수가 없었으니 말이죠. 감히 내를 때려? 샤오롱은 이제껏 장사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얻어 맞은 거라는데 하여 그 쓰러져 있는 숭제회를 향해 쾅쾅쾅쾅 실컷 밟아놨다고 합니다. 이것들 싹 다 털어봐라. 네, 이어 부하놈들은 그 쓰러져서 끙끙거리는 놈들이 호주머니를 이 싹싹 다 털어갔다고 하는데, 형님, 이놈들 4명 현금이 총 9,000위엔쯤 됩니다. 부하놈이 털어온 현금을 바치자 이 샤오롱이란 놈은 씩씩거리는데, 너희네 이놈들 내 샤오롱을 한방 먹이고서 9,000위엔밖에 안 갖고 왔어? 네네, 이것들을 어떻게 복수해주지? 그러다 숭제회가 겨우 일어나면서 입을 여는데, 네, 너희들 뭐야? 깡패야 아니면 날강도들이야? 그 때릴 거 다 때리고 털어갈 거 다 털어갔으면 이제 우리를 보내줘도 되잖아? 숭제회가 곁에 애들을 부축하여서 이 나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야야, 어디 가니? 누가 가라고 했니? 뒤에서 샤오롱이 아직도 못 가게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 뭐야? 우리도 다 강호에서 노는 깡패 건달이다 이놈아. 너 너무 그러지 말라. 샤오롱은 그 코피가 터진 자신이 코에다가 휴지를 쑤셔 넣으면서 키득키득 거리는데, 이러자 내 샤오롱은 너희들이랑 달라. 이 그릇이 큰 형님이거든. 그러니 비록 이렇게 내 코피를 터뜨려 놔도 마음이 넓게 이 너희들을 생각해 주자네. 자, 너희들 오늘 성한 거 풀러왔는데 그냥 그렇게 가서야 되겠나? 너희들 저 루마니아 여사님을 두 명씩 골라라. 그리고 그 풀 걸 제대로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도 된다. 뭐? 숭제회는 어기막혀 나는데, 우린 필요 없으니까 니 놈이나 말해라 이놈아. 우리 간다. 하지만 그 건달 놈들이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뒤에서 이 샤오롱이 키득키득 거리는데, 내가 지금 너희네한테 제의를 하는 것 같니? 이거 명령이다 이것들아. 저 안에 누님들을 시원하게 만족 못 시켜주면은 너희네 여기를 뜰 생각 말라, 알았나? 네, 그러면 이 숭제회 일당은 왜 쪼웨난이 이름을 대지 않았을까요? 왜냐면 모르기 때문인데, 번마다 류용이 보디가드들만 데리고 웨난한테 찾아왔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냥 하얼빈의 흑사회 건달 한 명과 이 친하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는데, 또한 자신들도 이렇게 당하는데 그 친하다는 놈들도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라고 하는데, 결국 이 네 놈은 대파를 콰작콰작 뜯어먹고 있는 덩치 좋은 누님들 방에 갇히워서 이 한 시간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생략하고요, 이 샤오롱이란 놈은 이 정도로 나쁜 놈이었다고 합니다. 금전뿐만 아니라 이 몸까지 다 빼앗아간 천하의 나쁜 놈 말입니다. 그렇게 이 네 놈은 풀이 싹 죽은 채로 호텔에 돌아갔다고 하는데, 하지만 호텔 앞에 자신이 차량을 본 숭제회는 다짜고짜 트렁크를 열더니 이 권총을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뭐 하냐고요? 가서 싹 다 죽여버리자고 말입니다.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당리창이나 야바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싹 다 죽여버리지 않고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? 하지만 숭제회를 빼고 이 나머지 세 놈은 다들 말려대는 거였었는데, 됐습니다 형님. 그놈들도 아까 권총과 산탄총이 있는 걸 못 보셨습니까? 만약 그놈들이 앞뒤를 안 가리는 망명사라면요, 그러면 이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? 우리는 이 제대로 된 빵빵한 수입이 있는 깡패 조폭인데 그 목숨을 내걸고 막 나가는 망명자를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. 이놈들은 이렇게 저절로 알아서 이 핑계를 만드는 거였었는데, 맞습니다 형님. 또한 이곳은 우리 심양시도 아니니 우리가 이 당했다는 소문이 어디 퍼질 일도 없지 않습니까? 그냥 우리만 입을 꾹 다물고 없던 일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요. 네, 말 그대로 진짜로 놈들 대가리에 쏠 담대도 없는데 권총을 들고 찾아가서 뭐 하냐고요. 그러다가 놈들한테 잡히게 되면은 또 어떠한 수치를 당하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러자 숭제회 또한 순간 욱했던 게 풀리면서 진정되었다고 하는데, 그렇게 이놈들은 다들 비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류쇼진한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들이 돈을 다 빼앗겼으니 류쇼진한테서 먼저 좀 빌려서 쓰려다가 들킨 거라고 하는데, 그러자 류쇼진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류용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. 뭐?
내 4대 행동 대장들이 또 얻어쳐 맞았어?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려용편에서 나왔다시피 이 4대 행동 대장은요 글쎄 그 노래방에서 수십 명이 어린애들한테도 겁나게 당했었다고 합니다. 왜서 이런 놈들을 4대 금강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쪼왜나니 부하들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인 것만은 확실하겠죠. 하여 려용이 숭젠회한테 전화를 해서 그까지 추궁해대자 이 자초지종을 다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 차라리 내가 모르는 게 나았었구나. 려용은 겁나게 쪽팔려났지만 어떡합니까? 그 자신이 아우들이 어디 가서 쳐맞고 오게 되면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. 이러자 내 할빈에 친구가 있거든. 쪼왜난이라고 있는데 그놈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해놓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복수를 해놔라. 그러자 곁에서 우징밍이 앞다퉈서 얘기하는데 형님 이 할빈이 깡패 놈들은 우리들이랑 성격부터가 다르더라고요. 좀 포근다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 순날강도 놈들 같았어요. 앞뒤를 안 가리는 한물이 망명자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그냥 놔두죠? 어차피 여기 할빈이라 소문도 안 나겠는데. 그러자 류용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다 같은 4대 행동 대장들이라 하지만 왜 이 네 놈과 왜난이 4대 행동 대장은 이렇게도 다를까요? 방위장 야바 사화 장쥔 어느 놈과 비할 수 있겠냐고요. 또한 그들이 새로운 주먹 이 노랑 대가리는 어떻구요? 사실 이 류용은 아직 그 정다웨이와 리딩핑의 실력을 못 봤으니 그놈들이 무시무시함을 모르는 것도 이런데.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쪼후스는 어떻구요? 니들 아무 걱정 말고 지금 당장 난강 기차역이 찻집으로 찾아가라. 내가 지금 쪼웨나한테 이 전화해 놓을게. 너희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내는 안 괜찮다 이놈들아. 그렇게 이 네 놈은 어쩔 수 없이 툴툴거리면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어 류용이 웨나한테 전화를 넣어야겠죠. 그러면 이때 쪼웨나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놈들은 원래 그 어두컴컴한 돼지 우리를 벗어나긴 했었지만 생활 방식은 똑같았다고 합니다. 이 5층짜리 새로 지은 건물이면 또 뭐 한답니까? 이것들이 맨날 청소도 안 하고 더럽게 생활하니까 그 꼬라지가 또 그 꼬라지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삘릴리 삘릴리 왜난이 전화가 울리는데 왜 왜난이니 내 너희 애비 쪼댄 파다 이놈아 빨리 이 아버지하고 함 읊어봐라. 왜난과 류용은 이렇게 허물이 없는 사이인데 그 작은 번데기구나. 그래 어디야 혹시 형님이 보고 싶어서 할빈으로 찾아왔니? 할빈? 그러자 류용은 다짜고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그 할빈이 하자도 꺼내지 말라잉. 내 저번에 너한테 잡혀서 맨날 술 마쳐먹던 생각을 하면 아직도 머리카락이 곤두선다. 왜 나는 깨꼬소해 하는데 왜 나나 내 너한테 부탁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말이다. 너희놈 제발 이 제발 내를 보고 할빈으로 오라는 말은 하지 말라. 내 지금 여기 심양의 업무가 너무나도 바쁘거든. 그러자 왜 나는 시끄러워 하는데 됐고 야 할빈이 뭐 단두대라도 되냐? 그 어떠한 일인지 내 드러나 보고 결정하자. 대체 뭔데? 그러자 류용은 내 와이프가 이 할빈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싶다 해서 내 보냈거든. 근데 여자 혼자서 보내기가 그러니까 내 4대 금강을 보냈단 말이다. 근데 그놈들이 그것이 할빈에서 얻어 처음 맞았다지 뭐야? 뭐라고? 웬만히 책상을 땅 치는데 류용아 너 뭐라고? 에? 너 그만 뭐라고? 웬만히 버럭 화부터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혹시 자신이 부하들이 당했다니 일어나 하고 생각하는데 류용 너 이놈 재수씨가 할빈으로 왔는데 내한테 얘기도 안 해? 이런 괘씸한 놈 봤나? 그거 때문에 화난 거였어? 어찌됐든 너희 부하들이 오면 그때 가서 보자.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니놈 이제 신경 꺼라. 왜 난 이 전화를 확 끊는데 그러자 이때 문이 똑똑 거리더니 숭젠회 일당 4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용이 아오 이 숭젠회라고 하는데 아바아바 이 네 놈은 다들 문어구에서 반기는 그 야바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제가 실물 사진은 없는데 이 전성기 야바 몰골을 그야말로 살벌했다고 합니다. 왼쪽 눈이 가리 찔러서 툭 터지고 없는데 이 놈은 뭐 가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왔니? 너희들이 바로 그 류용이 부하들이야? 다들 일로 와서 앉아라. 어라? 류용이 얘기한 쪼웨난이라 놈이 그 자신들보다 한참 어린 놈인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얼굴도 푸동푸동한 게 귀엽게 생긴 놈을 이거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?
순진회 일당이 우물쭈물하는데 빵 하고 뭔가 땅이 꺼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구야 깜짝이다. 여 그쪽으로 바라보니 이 아까 샤오롱 일당 날강도처럼 생긴 탕리창이 째려보고 있는데, 네 아까 소리는 탕리창이 방귀를 각인 거였었는데 그 탕리창 곁에는 웬 놈이 또 앉아서 돼지 대가리를 통째로 듣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놈은 바로 두 눈에 초점도 없이 헤헤헤헤 하고 웃고 있는 사화였었는데, 아야야 발가락이 간지럽네. 사화 이놈은 발을 몇 년 동안 안 씻었는지 시꺼멓게 때가 기었는데 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막 쑤셔대는데 이것도 헤헤헤 거리며 그 손가락으로 돼지 족발을 집어서 과닥 뜯어서 지근지근 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비위가 안 좋은 똥티에는 뭐 거의 토하기 직전인데 놈들 네 명이 다 멍해서 자신만을 쳐다보자 사화 이놈은 돼지 족발을 과삭 끊어서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화 이놈은 참으로 맘씨도 곧 녀석이었었는데, 근데 류용 큰형님이 이러한 요괴 같은 놈들을 따라서 복수를 하라고?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